누구보다 달콤하게 귀농 생활 중인 농부가 있습니다. 아이고, 꿀 반짝반짝. 얘한테 꿀 많이 들었겠다, 야. 야, 통 더가 꿀걸 잘못 잤다. 많이 들었네. 살 맛이 좀 있다 했는데 아들 내미가 와가지고 네가 와서 이렇게 허다푼 게 이 귀신글 뭔가 웃어진다 그 말이지. 내가 와서 다 잡은 건데. 꿀 따는 청년 넝쿨 씨. 벌들과 함께 농부의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꿀벌 농부입니다. 지난 봉장에 와가지고 꿀 따는데 한번 꿀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반짝반짝 보여요. 오늘 그 꿀을 많이 딸 수 있겠습니까? 많이 딸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 힘들면 어떡하죠? 힘들어도 참고 고객 여러분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둘이 더 한번 힘을 합쳐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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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귀농을 꿈꾸는 청년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산천은 진한 초록빛으로 물들고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지는 때인데요. 양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5월, 6월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양봉장은 해발 500m 높이의 산에 있는데요. 매년 임대를 해서 벌통을 놓고 있습니다. 벌이 세력이 좋으니까 꿀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어머니와 함께 꿀벌을 키우는 사람은 양봉 3년차 초보 농부 넝쿨 씨입니다. 어우, 무거워. 이게 진짜 꿀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꿀. 이게 자연 농축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거. 야. 꿀뿐 아니라 밀랍, 화분 등을 얻기 위해서 벌을 기르는 양봉. 채밀은 꽃의 개화 시기에 맞춰서 아카시아, 야생화, 밤꽃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넝쿨 씨가 관리하는 벌통은 36개. 채밀은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한창 야생화 꿀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 번보다 잘하네. 오래 걸렸지, 옛날에는. 완전 기술자 백탈한 기한데. 3년째 된 게. 완전 됐은 게. 나머지 채밀기 돌리자. 그러자, 네. 그러자. 왜 닫아놓고. 여기 나머지 내가 할게. 네, 네, 알았어. 네. 뒤로 올라가, 엄마 거기 올 줄. 하나, 둘, 셋. 아, 이거 나도 무겁네. 씨. 하자, 하나, 둘, 셋. 으쌰. 꿀보다 더 무겁냐, 내가? 그게 말이요. 해먹어가지고. 오늘 팔뚝 꽤나 아프고 막. 네가 아프겠지, 나는 괜찮아. 아니, 나야 뭐 젊은데.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이 더 힘들지. 야, 재밌어서 좋다, 야. 꿀이 많이 나와서 재밌는 거겠지. 아이고. 자. 꿀이 담긴 판을 채밀기에 넣고 돌리면 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 통을 돌리느라 힘께나 들었지만 요즘은 자동화돼서 채밀 과정이 조금은 수월해졌죠. 올해 첫 야생화 꿀. 맛이 어떨까요? 맛봐야겠다. 향 엄청나네. 뭔 냄새가 많이 나? 떼죽 떼죽. 금방 두 마리 척했는데 이거? 박농풀이 장계가라고 설렁났다. 네, 결혼 자금 되라고? 숙소리에서 나준 거 2,000만 원 주고 가야 돼. 재왕절개 했다고 나보고 맹산.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서 2,000만 원 내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네. 꼬마댕이 하나 두면 돈이 얼마인지 아냐? 한 달에 200만 원, 250씩 줘야 하는데. 지금 엄마 200만 원 달라 소리지? 관절이라도 얻어야지 끼끈내.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수확량 예측이 어려운 양봉. 2주 전만 해도 꿀 양이 적어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수확이 꽤 괜찮습니다. 꿀이 많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무거워. 보통 새벽부터 시작되는 채밀 작업. 해가 뜨거워지면 예민해지는 벌 때문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진짜 라스트. 으쌰. 과연 이번 야생화 꿀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작년하고 딱 두 배 이상 나왔네. 주웠네, 주웠어.
오전 사이 20리터 통 8개를 채웠으니 그야말로 풍년입니다. 아이고 씨. 기운이 빠질 것 같다. 기운이 빠지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원래가 무겁네. 무샤. 갑시다. 타. 어 뜨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넝쿨 씨와 어머니. 집은 이곳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익산입니다. 3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인 익산으로 귀농을 했는데요. 멀리 진안까지 가서 벌 작업을 했던 건 이곳 익산보다 꽃이 더 일찍 피기 때문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확인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번 거랑 오늘 거랑 한번 비교해봐야 돼. 꿀은 꽃에 따라서 향뿐만 아니라 색도 달라집니다. 나오려나? 어 나오네. 꿀 많았네. 야 확실히 색깔이 달라네. 엄마 이거 색깔 좀 봐봐. 이거 오늘 딴 거. 색깔이 진하지? 진하고 확실히 저번 것보다는 저번 것보다 더 약될 수도 있지. 진하고 좋고 야생화 꿀이니까 색깔이 아까시하고 야생화 꿀하고 나중에는 또 더 새까만 놈 나온 게 잘 색깔이 나왔으니까 이거 잘 걸러가지고 이제 포장하면 되겠네. 색깔도 잘 나왔네. 재미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돕는 어머니. 여기서 내가 택배 먼저 오늘 붙일 거 먼저 할 테니까 여기서 택배 박스 밑둥만 먼저 붙여주고 있어. 으쌰! 채취한 꿀은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는데요. 거르는 작업 외에는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넝쿨 씨의 원칙입니다. 뭐 또 연락이 오냐? 이거 꿀 주문 같은데 이거? 응? 이분도 꿀 사시는 분인데? 주문이. 그때부터 주문했었고 또 이제 찾아온다고. 저번 주에 땄던 거 아카시아 꿀이 지금 주문을 밀렸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꿀 따느라 지금 바빴잖아 오늘도. 그래서 오늘은 빨리 보내줘야 돼. 재미라느라 판매는 미뤄뒀었는데 이제는 단골 손님들까지 성환이 서둘러야 합니다. 스티커 붙여야 돼. 아카시아 꿀. 주문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사는데 꿀 종류가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 좀 받게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하기 시작했지 또. 소비자가 원하는 건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도 넝쿨 씨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임영웅이 누구야? 임영웅이? 임영웅이 좋아요? 누가? 엄마가. 임영웅이 좋아한 게 임영웅이 들으면서 노래 일하라고? 야가 1등 했지? 임영웅이가? 나는 생각에 1등 할 것 같아대 또. 처음부터? 네? 감이 왔구만. 야는 몇 살이나 먹었어? 30살. 30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주 벌 보면서도 벌을 잘 생각을 해야 한대. 임영웅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도 나대 또 심하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배달 해드려도 될까? 잠깐 나갔다 올게. 수고하셨어요. 배달. 넝쿨 씨네 꿀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택배를 보냈는데요. 익산 지역만큼은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달려 찾아간 곳은 20분 거리의 익산 시내. 안녕하세요. 뭘 또 가져오셨어요? 이 꿀 주면서 이걸. 자, 먹자. 감사합니다. 아이 뭐 이런 걸. 고마워요. 자. 어떻게 이거 받아가지고. 어제 꿀은 잘 맛있게 드셨어요? 항상 믿지. 넝쿨이 믿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또 잘 지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드세요. 넝쿨 씨네 꿀을 주문하는 손님들 대부분이 꿀이 나오기 전부터 예약을 해둔 단골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또 사주셔가지고 매년. 네. 남편이 꿀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꿀을 어디서 구입을 하긴 해야겠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막내쌤이 하면은 뭐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아. 생각 그 믿음에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제가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설탕도 못 섞고 이제 제대로 된 걸 하려고 그래서 노력하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 잘 하고 다음에 한번 하십시오. 따로 인사 뵙고 또 창단하면 예, 이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배달도 마쳤으니 오늘 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집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메뉴는 넝쿨 씨가 좋아하는 꿀이 들어간 코다리찜. 엄마 나왔어. 맛있는 냄새 나네? 뭐 왜? 맛있게 해주려고 피곤했으니까. 어? 코다리 좀 맛있게 해주려고. 아... 피곤했으니 먹어야지. 코다리? 또 꿀렀어? 꿀 넣어야지 맛있지. 뭐... 꿀집이 꿀을 안 넣으면 어떡해요. 어디 가나 꿀은 꼭 들어가는구만. 바쁜다. 배고프다. 맛있다 감자. 자 맛있게 생겼다. 먹어보자. 밥 써.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혼자 밥상에 앉을 때가 많았던 어머니. 넝쿨 씨 덕분에 식사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맛있다. 맛있지? 처음부터 네가 온 뒤로는 살맛이다. 기능하고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지. 실질적으로는 살면서 외로웠지 조금 많이. 엄마? 나는 여행 한 번 못 갔거든? 벌갖고 쭉 갈 때 아 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중간에 밥 먹고 싶고 먹기 싫으면 넝쿨아 밥 먹고 들어가자 그러고 먹고 오고 그럼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 아는데 나는 솔직히 미안하지. 내가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막 챙겨야 될 것들도 있어서 하는데 근데 엄마가 맨날 도와주잖아. 아직 나이가 아직은 젊은 게 근데 나 이제 내 쪽은 나이 드신 엄마를 내가 고생시키려고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골재 사업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넝쿨 씨.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로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워진 가정 환경에 방황하며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넝쿨 씨. 그랬던 넝쿨 씨가 달라진 건 대학교 재수 시절 우연히 받았던 상담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기로 전공도 상담학과로 정하고 군대에서부터 상담을 시작해 제대 후에도 상담사로 총 9년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담과 도시 생활에 지친 넝쿨 씨, 도시를 떠나 귀농을 결심하고 2018년도에 고향인 익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을 키우는 초보 농부로 새로운 도전 중입니다. 오늘 애써 쓴 게 엄마도 푹 쉬고 나도 좀 쉬어갔어 이제. 그래 쉬어. 애쓰셨어요? 주무셔? 그래. 이치. 넝쿨 씨는 부모님 집 바로 옆 건물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일입니다. 여보세요? 뭐 하세요? 운동 중. 운동하다가 다리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다리가 어디가 왜요? 잠깐 풀고 다리가 왜 이상해? 허벅지 쪽에 잘못이 됐나 봐. 헐, 그 운동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오늘 뭐 바쁘진 않았어요? 오늘은 여유 있었던 것 같아. 아직은 조금 한 며칠간은 좀 더 바쁠 것 같아.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네. 내가 도와주러 가면 되겠다. 그쵸? 바쁘면. 네, 민폐지. 내가 가는 게 민폐인가? 도와주러 가면 좋은 거지? 일하고 퇴근하고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또 일하면. 감사히 받아주시지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운동 잘 마무리하고 조심히 들어가요. 네, 화이팅.
넝쿨 씨의 하루는 반려견들의 밥을 챙겨주는 걸로 시작됩니다.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계속 기다려. 맛있냐? 아, 어디가? 답이 여기 있었네. 답이 저기 있다. 밥 났으니까 밥 먹어라. 다리 아픈 거 많이 나왔네. 강아지와 고양이 밥까지 살뜰하게 챙긴 후에야 어디론가 나서는 넝쿨 씨. 넝쿨 씨가 찾아간 곳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매실 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 리포터 맡을 그 박넝쿨이라고 네. 하고요. 네. 저도 귀농해가지고 저도 금마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어디요? 저희 금마 신용리라고 네. 그 도천마을이라고 있는데 네, 알아요. 네, 거기에서 양봉이에요, 양봉.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3년째밖에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리포터 활동하게 돼가지고 아. 편하게 그냥 오늘 같이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얘기하면서 같이. 그럼 한번 장소 한번 가볼까요? 드론 이따가 따로 찍게. 네. 익산의 농산물들과 농가를 알리는 영상 콘텐츠 진행을 맡고 있는 넝쿨 씨.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일인데 일주일에 두 번 다양한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촬영 중입니다. 오케이,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로 귀농한 청년 꿀벌농부 박넝쿨입니다. 그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향고울 매실 농장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우선 자기 소개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보시고. 네. 매실 장목반에 저 향고울 매실. 아이고 뭐라고 해. 괜찮아요. 편안하게 뭐 그런 얘기 뭐, 안 하시고 그냥 어디에서 뭐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누구입니다. 금마에서 뭐 매실 농사 짓고 있네. 오케이. 그대로 갑시다. 이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대로 갑시다. 대표님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넝쿨 씨가 리포터 일을 시작한 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귀농했다고 무조건 농사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넝쿨 씨가 생각하는 귀농입니다. 향고울 매실. 많은 농가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워하고요. 이 무더위에 또 수확하는데 정말 땀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럼 애쓰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다음에도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 오후. 넝쿨 씨네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빈이 안녕. 수빈아 인사 좀 해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 백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일로 와. 자, 집에 들어. 여기 집이에요? 집이에요. 절로 들어가. 오. 꿀벌 체험할 사람 또 한 명, 두 명, 두 명만 하면 돼요? 좋아요. 세 명, 네 명. 오케이. 꿀벌 체험할 수 있는 이쪽으로 붙으세요. 앞으로 붙으세요. 여기 선생님 따라가세요. 아니 여기 앉으면 돼요. 왜 지금 먼저 나가기 전에 꿀벌을 보면 되는데 왜 안 보고 있냐? 나갔는데 우리들이 꿀벌을 잘못 봐가지고 꿀벌을 더 화나게 하면은 꿀벌들이 공격을 하잖아. 화난 꿀벌 어떻게 할까? 독심 쏴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꿀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꼬리에 있는 벌침 독침으로 쏙 쏘는 거야. 그때는 도망가지도 않고 휘 젖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서 옷 입고 나서 밖에서 한 번 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벌을 보러 갈게요. 알겠죠? 알겠죠. 양봉과 함께 벌 체험 교실도 운영 중인 넝쿨 씨. 오늘은 인근 마을의 지인들이 체험으로 온 건데요.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무료로 벌을 볼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쪽으로 설게요, 이쪽으로. 벌, 여왕벌 보려면 조금 더 가까이 붙어야 돼요. 자, 제가 벌통 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왕벌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잡았어요. 숯벌. 이거는 왜 잡을 수 있을까? 아, 일을 안 하니까. 숯벌은 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안 쏴. 못 하겠어요. 어, 선생님, 저 여왕벌 찾았어요. 찾았어, 나 찾았는데. 나는 여왕벌 찾았어. 찾았어.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있어. 저기 있다. 우와, 크죠? 그리고 색깔은 어때요? 빨개. 빨개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꿀벌에 대해서? 없죠? 네. 그러면 꿀 따러 갑시다. 네. 직접 달콤한 꿀 따러 갑시다. 강아지. 네. 네. 강아지. 보세요. 안에 보시면 반짝이는 거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보세요. 보이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따는지 알려드릴게요. 반듯하게 넣어주면 돼요. 자,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자, 수민이 이거 손잡이 잡아보세요. 살살 돌려보세요. 아니, 거기를 돌리는, 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돌려보세요. 살살. 살살. 조금만 더 세게. 꿀이 아직 안 나와요. 그건 약하다는 소리예요. 조금 더. 조금만. 자. 자, 우리가 오늘 수확한 꿀이 밑에 고여 있는데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어땠어요? 오늘 꿀벌 체험해 보니까 꿀벌 보니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쏘였어요? 안 쏘였어요? 안 쏘였어요. 꿀 체험하는 거 수확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경도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무튼 다들 더운데 체험하느라 고생했고요. 아, 수고했어요. 박수. 즐거워하는 아이들 덕분에 뿌듯한 하루입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나설 채비를 하는데요. 벌통이 있는 진안까지는 차로 한 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늘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가자 이제. 오늘 폭염이래 엄마 오늘도. 뜨거도 참아야죠. 어, 빨리 해야지 이제 가자. 채밀은 2주에 한 번이지만 2, 3일에 한 번은 벌통 관리를 위해 진안으로 가야 하는데요. 서두른다고 했는데도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6시다, 6시. 7, 8, 9, 10, 11. 그러면 5시간이네. 4시간 만에 화딱 끝냈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이야. 바람이지, 바람. 떴다 해야지. 뜨거우니까 날 뜨거운 게. 오늘은 채밀이 아니라 벌들을 다른 통으로 나누는 분봉 작업을 위해 온 건데요. 벌통 하나에 적정한 벌의 수를 맞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다 내렸고 한번 봅시다. 벌통의 1층은 여왕벌들이 산란을 하는 공간인데요. 분봉 작업은 여왕벌과 벌들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다. 여기 있는데 산란 공간이 부족한데 왕은 여기 있어. 아, 깜짝이야. 봤단 게 내가. 근데 지금 산란 공간이 부족해. 지금 여기. 여기 태어난다. 아이고, 따가웠네. 야, 이거 뭐라. 얘 또 이렇게 덧집을 이렇게 줘. 체력 좋아서 이거 분봉해야겠다. 덧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밀랍이 늘어났다는 것은 벌이 늘어나 집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신호. 분봉을 해줘야 합니다. 세력이 많은 벌통의 일벌들을 비어있는 통으로 옮기는 것이 1차 작업. 이후 여왕벌을 길러서 넣어주면 내년에는 꿀을 딸 수 있는 벌통이 되는 겁니다. 자리가 한 통. 우샤! 우선 이따 놓고. 벌이 좋아지긴 좋아졌다. 그래도 얼마나 좋냐. 톤이 많이 가도 좋지. 크. 마음이 뿌듯하지. 개탔어, 개타. 현재 넝쿨 씨의 벌통은 36개.
잘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싶어서 개체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데요. 벌이 잘 됐으니 이번에는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봅시다. 에? 어, 뭔 벌이 이렇게 없어? 이거 봐라. 이야, 이거. 뭐 여기 붙어있는 벌도 없고, 이거. 야, 씨. 엄마!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것 봐. 이거 죽었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거? 와, 없나? 한번 찾아봐. 아. 너무 없네. 없어, 알도 없어, 이거. 왕이 없어지고 지금 세력이 줄어들으니까 지금 여기 싸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내려야겠다 이거 꿀 못 따겠다 이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머니도 놀라긴 마찬가지. 한창 꿀을 따야 할 시기에 비어버린 벌통.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꿀농부를 위해 든든한 지원군들과 함께 플리마켓에 참가한 넝쿨씨. 자, 살아있는 꿀벌, 꿀벌에서 여왕벌 한번 관찰해보세요. 어, 신나. 장사는 무슨 장사냐. 그냥 놀다 가. 지원군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벌 체험에 넝쿨씨네 부스는 인기 만점입니다. 엄마, 오늘 여왕벌 태어나는 날이요. 아이고, 경사네. 내년 양봉을 위해 오랫동안 공들였던 여왕벌을 키우는 작업. 드디어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여왕벌이 워낙이나 만들기 어려우니까. 아이고, 오늘 잘 키워놨으면 좋겠네, 많이. 그러니까. 과연 여왕벌은 무사히 태어났을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 세 개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똘똘똘 말할 거예요. 김밥처럼 최대한 밀착해서 똘똘똘 말아주시는 거예요. 엄청 잘한다. 엄청 꼼꼼해. 자 마무리. 다들 수고했습니다 하면 서로 수고했어요 하고 촛불을 꺼주세요. 시작. 수고했습니다.